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 라떼는 말이야, 학교에서 3.1 운동에 대해 배울 때마다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곤 했다고. 그 시절에도 지금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 다 같이 들어볼래? 침략과 탄압으로 나라에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대한민국. 3.1 정신 이어받아 조국 통일 이룩하자 시계에 이어서 민족의 의기를 힘찬 데모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정오 서울 시내 보신각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오후 1시 서울 시내 바고다 공원에서는 선열들의 추도식이 엄숙하게 베풀어졌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광복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었지. 그리고 이날 밤에는 3.1운동 마흔돌수를 기념하는 횃불 행렬이 서울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주최한 이 봉화 행진은 3군 군악대를 앞장세우고 유관순 부대, 만세부대 등 3.1운동 당시의 민족의 의기를 상징하는 봉화부대가 뒤따라 어두운 거리에 민족의 열원처럼 불꽃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린 나이에도 끝까지 조국을 지킨 유관순 열사와 함께 독립을 외치다 희생된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파고다 공원. 일본 군인들에 의해 32명의 양민들이 무차별 학살됐던 제암리 교회. 충청남도 천원군 평천면 아우네 장터. 이곳에서 유관순 열사는 어린 학생의 몸으로 그날 장터를 찾은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66년 전 김인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일제에 항거하자 일본의 관원들은 교회당에 양민을 가두어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등 가진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열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맨주먹으로 자주와 독립을 외치면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겠지? 대한독립 만세. 목매어 외쳐 온누리에 메아리지게 했던 유관순 열사. 이제 그 영정이 말끔히 다듬어진 사당에 봉안됐습니다. 충북 천원군에 있는 열사의 사당과 생가 아우네는 이제 애국 충정의 산 교육장이 됐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르게 알고 꼭 기억해두자고.